안녕하세요. 전 3학년 신하준입니다. 사람이 참 많네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 이 캠프도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집에서 안 나오고 싶은데 그런 저에게 3박 4일이라는 무려 3박 4일이나 되는 그런 캠프를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큰 문제예요. 너무 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스피치도 있대요. 네, 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졌죠?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걸 폭탄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폭탄을 해체를 하는 건지 자폭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오기 싫었어요. 근데 안 왔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제가 스피치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까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여러 게임이나 활동들을 하고 어느 정도 편해졌어요. 그런데 셋째 날이 되고 다시 막막해졌어요. 또 왜냐면은 이 지금 스피치의 대본을 써야 되는데 이 대본을 쓰려면 글을 써야 되잖아요. 저 글 쓰는 거 되게 못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글을 수십 번째 쓰는데 아직도 못 쓰겠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대본 쓸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어요. 그리고 지금 이 스피치를 하고 있고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나중에 가서 그때 이렇게 할 것이라는 후회가 좀 덜하도록 그런 생각을 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하기 싫고 대충 하고 넘겨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그런 하기 싫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될까봐 지금 이렇게 스피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지금 느낀 거는 나중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